네, 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은데요. 못 뵙는 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해피니스란 드라마 촬영을 끝 마쳤고요. 곧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방영 이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제 친구를 응원하러 올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네요. 지금 뒤에서 열심히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준비 열심히 하고 자 그럼 이제 올해 아티스트 남은 두 팀의 수상자를 발표할까요? 2021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올해의 아티스트 있지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형식 씨. 네, 이번에 수상할 아티스트는 제가 이분들께 상을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쁩니다. 방탄소년단! 13번째 올해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발매한 싱글 버터로 빌보드 10주 이상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었죠. 네, 4회 연속 올해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K-POP의 대표 주자입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